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미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요즘에 제가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렛츠고. 일단 지금은 스킨 로션 바르고 립밤까지 발라놓은 상태예요. 마일드 M이라는 곳에서 나온 핑크 톤업 올데이 선입니다. 약간 선크림이면서 톤업도 되는 이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좀 묽은 제형이에요. 쿠션은 제가 몇 달 전까지는 파넬 제품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다 써가지고 옛날에 샀던 건데 모스키노 제품 쓰고 있어요. 여기 아래 리필만 바꿨는데 날짜가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2020년 10월까지인데 뭐 어떡해. 그리고 좀 오래돼서 그런가 퍼프가 막 부스러기 같이 나오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그냥 아무거나 샀어요. 약간 제 스타일이 뭐냐면, 어차피 피부 관리를 안 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막 요런데 막 구석구석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대충 바르는 편이에요. 좀 소량을. 다음은 컨실러인데요, 루나 컨실러 롱래스팅 팁 컨실러 02번 베이지고요. 얘로는 다크서클하고 눈가 조금 밑에 있는 잡티 조금만 가려줍니다. 얘도 그냥 가려주면 좋고 아님 말고. 왜냐면 너무 많이 눈가에 바르면 막 눈에 주름이 많다 보니까 주름이 더 부각되더라고요. 다음은 눈썹인데요, 이거 다이소 가서 한번 싼 맛에 사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잘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그리고 좀 안 맞아요. 초코 브라운에 조금 브라운에 가깝더라고요.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09 모브 블랑 이 제품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이게 되게 색깔도 진하고 발색도 좋아가지고 싸고 좋더라고요. 삐아 거 그냥 손으로 쓱 묻혀서 그냥 펴발라줍니다. 약간 눈 요 뒤쪽까지 좀 발라줘요. 그리고 눈 아래쪽도. 최근에 제이앤 언니랑 똑같이 요 아이라이너 샀는데요, 페리페라 거였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세일에서 5,000원 정도 했었는데, 페리페라 잉크 신신 펜슬 라이너 02 카카오 브라운입니다. 엄청 얇은 펜슬인데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항상 눈꼬리가 저는 되게 어렵던데요, 한동안은 조금 올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내려버리는 느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그려지는 대로 그려요. 저녁에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꼬리 조금만 더 길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 쓰던 팔레트에서 약간 진한 요 갈색깔을 쌍꺼풀 라인에 덧칠해줘요. 이렇게 약간 아이라이너도 덮어주면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보다 좀 크게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있는 펄이 없는 갈색으로 눈 밑에 삼각존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애교살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로도 그냥 해요. 릴리바이레드. 어머, 색깔은 지워져서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길게. 그 다음 이제 마스카라 하면 돼요, 뷰러로. 마스카라는 이것도 페리페라네. 잉크 블랙카라 클리어 셋. 이게 얇고 좋더라고요. 바르는 듯 안 바른 듯한 느낌인데 좋아요. 마스카라는 이 정도? 그 다음 좀 허전하니까 요 다른 팔레트에 있는 여기 반짝이가 있는데요, 이걸로 눈 가운데를 콕콕 찍어줘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쓱, 여기도 쓱쓱. 볼터치도 할까? 볼터치도 하는데요, 볼터치는 옛날부터 쓰던 거죠. 비바이 바닐라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02 트윙클 오렌지. 좀 연한 쪽으로. 입술은 그냥 그때그때 아무거나 바르는데요, 오늘은 요거 바를까요? 샤넬 루즈 코코 480 코레일 비브란트. 요렇게 하면 데일리 화장 완성인데요, 머리만 좀 정리하고 올게요. 짠!
이런 느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에 한창 하고 다니는 진짜 찐 데일리 메이크업이거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